밀레나 페이션트 모니터 작은 거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SpO2랑 ECG가 되고 프린트가 되는 모드입니다.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NIBP 넬코 방식이죠. 그래서 그 SpO2 그다음 뒤에 ECG 꼽을 수 있게 두 개만 드립니다. 이거 그 혈압계는 안 드립니다. 근데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 여기 밝기 조절하는 게 있어요. 볼륨 조절하는 거 조정하시고. 자, 기본적으로 센서류를 다 끼워 놓으신 다음에 부팅을 하셔야지, 요, 핀박스, 특히 SPO2는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, 넬코도 이제 웰치 알렌 보면은, 요 안에 보면 7핀 있고 9핀이 있습니다. 그래서, 이걸 자동적으로 다 같이 읽는 게 있는데, 또 7핀만 읽는 것도 있고, 9핀만 따로 읽는 것도 있어요. 그래서, 다 꼽아 놓으신 상태에서 부팅을 때리세요. 보시면은, 자기가 읽습니다, 자동으로. 자, 보시면은, 여기 디스플레이 조절하는 게 있어요. 너무 밝다 싶으면은 줄이시면 돼요. 이 디스플레이 조절하는 거. 자, 그리고 소리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, 밑에. 이렇게 조절하시고. 이거는 이제 그 알람 소리는 실 세팅 하십시오. 지금, SPO2는 이제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끼우시면 되고, 여기 보면은, ECG는, 이렇게 색깔 표시했을까? 이 상태 이렇게 여기 5 리드까지 끼울 수 있는데 세 개만 해도 됩니다. 보시면은 여기 흰색이 우측손 해두고 나머지는 요 밑에 빨간 게 왼쪽 발 발가락에 끼우시면 되고 검은 게 왼쪽 손 이렇게 끼우시면은 익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뭐 마취할 때 ECG는 SPO2만 걸어놓으시면 불안하죠. 그래서 ECG 심박수 체크되고 걸어놓으시고 여기 보시면 ECG 셋업하는 것도 나오고요. 속도 조절 나오고 이거 사이즈는 오토 세 하세요 하시고 그다음에 NI 그 SPO2도 보면은 속도 그다음에 ECG on SPO2 on 익셉트 나가시고 프리즈 기능도 있습니다. 쭉 가시다가 어느 순간 하시고 프린트. 지금 프린트가 돼요. 이게 프린트만 따로 옵션인 거 아시죠? 자, 이렇게 쓰시면 간단하게 그냥 요즘 나온 거는 풀컬러로 엊그제 소개시킨 풀컬러로 요즘 나오는데 뭐 가격 대비 다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정도 작게 쓰시려면 쓰세요. ECG는 막 코어 마취 시에 꼭 다시길 바랍니다. 너무 SPO2만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. 감사합니다. 한대 있네요.